자료 돌라내 시작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이 있는 곳입니다. 너무 이쁘게 잘 갖고 놓으셨는데요. 자, 그러면 바로 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들 보겠습니다. 두 개의 작은 계곡을 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쪽에 계곡이 하나 내려오고요. 이쪽에 또 계곡이 하나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택 위쪽에서 한번 보죠. 멀리서 보고 계십니다. 오늘 주택 여기고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 되겠습니다. 편안한 풍광이고요. 자, 그러면 뒤편에서 본 마을 아래쪽 보겠습니다. 오늘 주택 여기고요. 그 다음 마을은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독립적인 위치에 두 가구가 거주합니다. 바로 옆에도요.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이라서 아주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택 밑에서 보고 계십니다. 어딜 봐도 참 이쁘네요. 그죠? 오늘 주택 편안한 공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바로 앞에 텃밭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텃밭 한번 올라가서 보도록 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뭐 농사도 자주 지은 분이 아닌데 이렇게 정말 잘 갖고 놓으셨습니다. 꽃들도 만발하고요. 배추, 무, 이쪽은 고구마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체크를 해보죠. 왼쪽 편에서 본 것입니다. 이쪽은 닭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닭 키우셔도 돼요. 네. 그리고 이쪽 내려오시면 계곡을 여름철에 즐기실 수 있도록 해놨고요. 자, 토목들도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계곡물이 범람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옆으로 가보죠. 이쪽이 차량이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되겠고요. 앞쪽은 주차 공간과 바로 옆집에서만 이동을 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차량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밖에 드나들지 않으니까요. 그냥 이해를 하고 서로 지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자갈로 깔아두셨기 때문에 관리하시기도 편하고요. 자,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가 창고 공간이 하나 있고요.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넓은 데크 공간. 편안한 힐링 공간입니다. 여기서 앉으셔서 멀리 전망도 보시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현관 쪽이고요. 굴뚝이 하나 있습니다. 안쪽에 화목 난로가 있는데 아주 좋은 친구로 들여놨더라고요. 자, 오른쪽으로 좀 더 갑니다. 이쪽 바로 아래쪽에가 수도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텃밭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꽃들도 많고 내부도 깔끔합니다. 그러면 상공에서 본 경계 체크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이쪽이 남서향입니다. 남서향, 이쪽이 남향이 되겠고요. 이쪽이 북향입니다. 햇살은 하루 종일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쪽은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쪽 안쪽 분들과 지분 형태로 도로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차량 지나다니시는데 조금만 양해하시면 돼요.
자, 다시 오늘 주택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는요, 해발 300m 고지입니다. 청정한 지역에 유해시설은 뭐 거의 없습니다.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주택은 독특하게 좌우측으로 조그만 이 계곡물이 흘러내려옵니다. 좌우측으로 독특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현관 대문 쪽이 되겠습니다. 쭉 들어오게 되면 바로 앞에 오늘 주택이 있습니다. 이미 보셨습니다만 화려한 꽃들과 또 넓은 텃밭 잘 가꾸어 놓으신 여러가지 이런 상황들을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또 주택 바로 앞에는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진복상 도로도 있는데요. 왜 있냐면 안쪽에 집이 있습니다. 딱 그 우리 주택 두 군데만 이용을 하는 이 도로가 있습니다. 차량 뭐 하루에 한 번 다닐까 말까 한 그런 지역이니까요.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도 이쪽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 텃밭하고 있는데요. 왼쪽으로 한번 살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포도도 키우고 계시고요. 이쪽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 펜스를 설치를 해 두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지금 야생화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드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오시면 한번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뭐 많으니까요. 이쪽은 이제 산두릅이나 이런 드실 만한 것들 다 있고요. 자, 오른쪽 보실까요? 고구마가 있는데 고구마 벌써 좀 캐셨어요. 보니까 고구마를 좀 캐셨고요. 저쪽에 텃밭은 제가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이렇게 옥수수가 가장자리 쪽으로 쭉 있습니다. 주택의 뒤편이고요. 왼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보죠. 자, 이쪽에도 고추부터 해서 다 있습니다. 호박 보세요. 이 호박을 무겁다고 이렇게 받침대를 별도로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자, 여기는 이제 닭장인데요. 닭 몇 마리 키우시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이제 그 작은 계곡이 있습니다. 사철 흘러내린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물이 흘러요. 자, 여기는 여름철에 내려가셔서 발도 담그시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쪽에는 이제 머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산 속에 나오는 나물들도 이쪽에서 다 채취를 하신다고 합니다. 고사리도 있고 뭐 그러다고 하시네요. 이쪽에도 고사리가 있네요. 여러 가지들 마음껏 키워서 드실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텃밭만 잠시 좀 보고 가죠. 아, 이런 꽃들 보세요. 맨드라미부터 해서 다양한 꽃들이 쫙 피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무, 배추, 지금 한참, 이제 조금 있으면 해서 김장도 담으셔야 되고, 그런 것들 여기서 다 키워서 드실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자, 그리고 이쪽 뒤편입니다. 뒤편도 공간 여유가 있고요. 자, 오른쪽 여기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기름 보일러고요. 난방은 기름 보일러입니다. 이쪽은 이제 LPG 가스통이 있는데 안쪽에 취사할 때 사용하는 LPG 가스레인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왼쪽에 보시죠. 왼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딱 그 텃밭 석축을 튼튼하게 잘 쌓아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예, 불편함 없이 하실 수 있도록 해놨고요. 뒤편도 뭐 공간 이동하시기도 좋고. 자, 여기도 보시죠. 장작이 있네요. 장작이 왜 있을까요? 안쪽에 그 조그만 화목 난로가 있습니다. 화목 난로 아주 이쁜데요. 그때 고기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 왔는데요. 자, 이쪽 왼쪽을 한번 보시죠. 이쪽에도 텃밭이 있습니다. 토마토부터 해서 여러 가지 키워서 드실 수 있습니다. 영산홍이 열 몇 주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봄철 되면 꽃이 피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가을까지도 꽃들이 만발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실까요? 예. 깔끔합니다. 정말 전원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상추도 있고요. 쌈야채들, 고추부터 해서 다 있습니다.
뒤편 숙죽 쌓여 있는 곳까지 저희가 다 관리를 하는 곳이고요. 저희 자 그다음 여기가 아궁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 여기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수도가가 있습니다. 수도는 오늘 제가 있는 주택만 사용하는 바로 옆에 단독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외 수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죠. 아 오른쪽 살짝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이쪽이 데크 쪽입니다. 데크도 아주 관리 상태도 좋은데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 바로 앞에 창고로 가보겠습니다. 이 창고는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보죠. 안에 뭐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반을 다 설치해서 안쪽에 뭐 공구, 그 다음에 또 먹거리, 또 뭘까요? 여기 가꾸시는데 필요한 것들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요. 효수방처럼 꾸며놨습니다. 여기서 근처에서 수확하신 뭐 이런 것들 해서 쭉 담아 두신 곳입니다. 선반을 아주 잘 짜 놓으셨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창고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죠. 가을을 알려주는 코스모스가 쭉 있습니다. 꽃들 많습니다. 여기 가운데가 차량이 지나다니는 주차장 겸 도로로 이용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만 않고 왔다면 아마 여기 꽃이 그냥 아마 만발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저 보시죠. 아 지금 보니까 여기 관정 위에다가 대추를 말리고 계셨네요. 겨울철에 대추차 좋죠. 자, 여기도 장작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데크로 올라가 보죠. 데크 보시면 좌우 폭이요 거의 한 뭐 2m 한 7-80 2m 이상 훨씬 나오면서 폭도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이 있는 공간 그 바로 위에는 이렇게 해서 비나 눈 들이치지 않도록 딱 해놨습니다. 여기 한번 살짝 앉아서 한번 보죠. 자, 보시죠. 멀리까지. 아, 좋습니다. 여기 이제 해발 300m 고지입니다. 300m 고지이기 때문에 아주 청정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는 이제 과수원이, 사과과수원이 조그만한 게 또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밤이 떨어졌어요. 밤이. 아마 산에서 난 것 같은데, 알밤이네요. 감도 그러고, 완전히 계절을 느끼게 합니다. 아, 여기가 주민들 간에 굉장히 그게 좋답니다. 화합이 좋은데, 요것도 다 여기 사시는 주민분들이 선물로 주신 거라고 해요. 자, 그 정도로 또 여기 분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니까요. 왼쪽 앞쪽 할 것 없이 편안하게 앉으셔서 또 즐기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자그마한 화분들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맞춰주고 있네요. 데크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이쪽으로 올라오는데 와 꽃 보세요. 꽃 텃밭도 아주 잘 갖고 놓으셨고요. 편안하니 좋습니다. 올라오는 길은 이쪽 두 군데입니다. 도로로 집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마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뒤쪽으로 내려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가 궁금하실 듯이죠? 네, 내부 들어가서 내부 꼼꼼하게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앞쪽에 문이 있고요. 딱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게 신발장입니다. 신발장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바닥도 그러고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왼쪽에 창이 하나 있는데 이쪽 창을 통해서는 또 환기나 멀리까지 내려다 보실 수도 있겠고요. 자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중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문이 있고요. 중문을 통과하면 쫙 들어왔습니다. 자 볼까요? 위치부터 좀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고 계신 곳이 거실입니다. 거실 바로 뒤편 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중간에 여기 또 옷장 같은 게 하나 있죠. 예,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또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욕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여기가 주방입니다. 주방을 약간 분리해놨죠. 주방 겸
다용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방은 총 두 개고요. 욕실은 하나, 주방, 거실, 다용도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 바퀴 쭉 돌아보도록 하죠. 자, 거실 쪽입니다. 거실이요. 층고가 꽤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자, 위를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이쪽은 평평하게 되어 있고 앞쪽은 지붕 모양에 따라서 사선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층고가 꽤 높습니다. 시원시원한데요. 자, 특징들 바로 짚을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쪽이 남서향입니다. 남서향이고요. 이쪽이 남향입니다. 이쪽이 남향이 되겠습니다. 네. 천천히 좀 볼까요? 이쪽이 남서향, 일단 남서향만 일단 먼저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창호는요, 목조주택의 전용 창호, 아르곤 가스가 들어가 있는 수입산 전용 창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난방에 효과가 좋죠. 자, 그 다음 밑에 바닥은요, 지금 네, 데코 타일입니다. 데코 타일로 되어 있어요. 두텁고 아주 좋습니다. 관리 상태 아주 좋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벽난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바깥쪽에 제가 장작 보여드렸죠. 뒤쪽에 열 전도 쉽지 않게 뒤쪽에다가 마무리 공사 해놨고요. 밑에 바닥도 이렇게 안전하게 해놨습니다. 요거 틀어놓으면 겨울에 아주 따뜻하겠습니다. TV월, TV 쪽 이쪽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지금 여기는 소파가 없죠? 자, 소파가 없는데, 지금, 그럼 미리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주택에는 이 모든 전자제품, 집기, 가구 다 포함합니다. 일반 개인, 뭐, 옷까지나 이불 이런 정도만 놔두고, 가져가시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다면 모든 집기, 가전제품 다 포함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바로, 거실, 이쪽, 데크 쪽으로 나가는 공간 또 별도로 있고요. 됐습니까? 시원시원한 구조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보죠. 주방도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투톤입니다. 아래쪽은 이제 검은색이고 위쪽은 아주 짙은 빨간색 이렇게 해서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일에 그냥 가볍게 들어오셔서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신다면 뭐 사용하시기 전혀 문제없는 주방 가구들입니다. 만일에 교체를 하고 싶으시다면 예, 교체하셔도 되겠고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시간이 됐으니까 이빨이 안 맞는 경우는 조금 있긴 하지만요. 자, 그리고 냉장고 자리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우리 저기 밥상을 하나 넣어놨기 때문에 이런데요. 요거 하나 넣고 옆에 스탠드용 김치냉장고 하나 넣으시면 두 개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쪽에 LPG 가스레인지가 있고요. 자, 이쪽에서 한번 돌아볼까요? 네, 공간 아주 넓고 좋습니다. 그리고 식탁 자리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4인용 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깔끔한 겁니다. 가격에 전체적인 거에 비하면 가성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자, 여기가 다용도실 겸 세탁실인데 선반 보세요. 처음부터 전체적인 이 마무리 목재들과 동일한 것들로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쪽도 그죠? 기존에 세컨하우스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수납 공간은 충분하셨을 걸로 보이고요. 세탁기 들어와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이쪽 공간들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오른쪽에 있는 방부터 좀 보겠습니다. 맞은편에 들어오다 보면 간단하게 옷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선반, 수납장, 옷걸이가 있는데 자, 안방 들어가면 보실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자, 보시죠. 안방이 꽤 넓죠? 더군다나 붙박이 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장을 뭐 맞추시거나 할 필요 없고요. 그냥 그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침대도 그대로 놔두고 가신다고 하고요.
돌침대 인데 아주 좋아 보입니다. 자, 공간 충분합니다. 자, 이쪽도 창 밖으로 내다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됐습니까? 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 다음 여기가 또 장이 하나 또 있네요. 그러니까 장이 지금 좌측 우측 하나 이렇게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군요. 자, 오른쪽 방입니다. 작은 방인데요. 자, 이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도 이렇게 북박이 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 크기가 굉장히 넓어요. 두 개가 다 넓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도 문만 열어두시면 이렇게 나무들, 산들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지 상태도 괜찮은데요. 혹시 들어오셔서 만일에 정말 교체하신다면 이 벽지 정도 교체 안 하셔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만일에 하신다면 교체 벽지하고 주방 정도 그리고 욕실 정도만 한번 교체를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욕실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보시죠. 깔끔합니다. 예. 샤워 부스나 이런 건 없고요. 이동식 욕조 같은 경우는 하나 설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난방은 들어오지는 않고요. 시간이 좀 지났어 그런지 관리 상태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만일에 리모델링을 하시면 금상첨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용하신 데는 불편함은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일단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됐습니까? 다 보여드렸죠? 네, 집기, 에어컨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드릴 겁니다. 냉장고, 세탁기 네, 그냥 몸만 들어오시면 되게끔 네, 나가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할까요? 어디서 할까요? 이쪽에서 마무리 할게요. 이쪽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예.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곳은 충청북도의 제천입니다. 제천. 제가 제천을 참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제천은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이제 뭐 충주도 가깝고, 뭐 강원도 쪽으로 이동하기도 수월하고요. 어디든 좀 손쉽게 이동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해발이 300이고요. 그만큼 또 청정한 지역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텃밭도 있고 또 보시면 그 뭐랄까요 이 데크 그다음 테이블 힐링 포인트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로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전국의 주택, 펜션, 카페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십시오. 아주 이쁘게 담아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